전남 화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군의 한 하천. 어젯밤 11시 10분쯤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10대 여학생이 온몸에 먹이던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남자친구인 18살 김모군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을 졸려 숨졌습니다. A양을 살해한 김군 등은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갈대밭으로 둘러싸인 하천으로 시신을 몰래 옮겼습니다. 경찰은 평소 이성 문제로 A양과 자주 다툰 남자친구 김군의 행적을 주목했고 김군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범행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우리 여청 수사팀에서 그 남자친구 행적을 수사하고. 믿기 어려운 살인과 시신 유기 범행에는 김군의 친구 18살 양모군도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과 25km나 떨어진 읍내에 버리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군과 양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남 화순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